예, 이번 에피소드는 8.5.1.3 포인트와 레퍼런스인데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러스트가 등장하는 메커니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에피소드이니까 이번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이 두 번, 세번 반복해서 청취를 하시면 시청하시면서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레퍼런스에서 이번에 숫자 4에 이렇게 래퍼를 설치를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내용을 먼저 좀 볼까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메모리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 메모리 공간 이 내용을 참조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래퍼 4예요. 그러니까 숫자 4가 여기 있고 스택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숫자 4가 스택에 들어가고 글자가 가만있어요. 얘는 없습니다. 없고 주소가 있고 얘는 i32이고 얘는 이름이 레퍼런스라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레퍼런스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원래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좀 특이한 경우예요. 주소 여기다가 숫자 4에 대한 레퍼는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 그죠? 레퍼런스가 담고 있는 것은 4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소 0x01 얘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타입이 i32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얘는 얘가 되는 거예요. 얘 주소를 따라가게 되면 얘가 있는 거죠. 그런 형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게 a라고 한다면 a는 i32이고 이런 주소가 있고 레퍼런스 예를 들어서 let 레퍼런스 이퀄 요렇게 A 요렇게 한 경우로 생각해 보죠. 요런 경우를 상정을 하면은 상정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이제 SRT2에 대한 레퍼런스가 되고 주소 되고 얘는 이게 여기 들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이 경우와 조금 전에 지금 이세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 경우 요 밑에다 좀 둘까요? 그래서 레퍼런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에 3 2가 되고 여기 그대로 두죠. 네, 이거 레퍼런스 2라고 할게요. 레퍼런스 2 이렇게 되죠. 이세 가지 경우가 다 다른 경우입니다. 세 가지 경우 달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교재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얘는 이 경우 첫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A, let A 이거는 let A 해서 되겠네. let 글자가 다시 let A equal 4 이런 경우. 요 경우는 이렇게 되고 이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지금 이 경우 교재에 나와 있는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매치를 합니다. 매치를 하는데 상당히 재밌는 매치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죠? 이게 얘 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타입이 i32에 대한 레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칭하면 어떻게 되죠? 매칭하면은 얘요 레퍼 표시가 연결되고 벨 표시에 해당되는 거는 i32가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벨은 i3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간단한 논리예요. 간단한 논리인데 로직은 그렇게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받을 때 이렇게 받게 되면 알맹이만 딱 뽑아서 그죠? 이 알맹이만 뽑아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옆벨에 닮은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이건 디레퍼런스라고 얘기를 하죠. 디레퍼런스. 그래서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얘는 i32예요. map i32예요. 거기다 별표를 하나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별표에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별표 하나와 랩 하나는 상쇄돼 버리죠. 남는 건 뭐가 남는 게 되나요? i32만 남게 되죠. 그래서 얘는 i32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레퍼런스가 아닌 그냥 숫자예요. 얘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여기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얘는 상당히 특이해요. 왼쪽에 래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이렇게 있어요. 왼쪽에 있는 이거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랩. 이퀄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퀄 기호 이런 이퀄 기호가 있잖아요. 이퀄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뭐가 있는 경우하고 왼쪽에 뭐가 있는 경우가 달라요.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심볼 이퀄 심볼 얘입니다. 얘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오는 데이터와 왼쪽에 오는 데이터가 약간 다르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 가령 left A equal B 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let A equal left B 이게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경우는 먼저 B를 A에 할당을 합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1 assign 혹은 binding B to A 이게 첫 번째입니다. B를 하고 그런 다음에 2번 다음에 left B binded bound죠. bound B 그런 다음에 B를 left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죠?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B를 A에 담고 그런 다음에 A를 left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죠? 이 경우는 반대죠. 이 경우는 먼저 B 1번 B를 left로 만듭니다. 그래서 left B 하고 그런 다음에 바인딩이죠. 바인딩 레퍼드라 이렇게 레퍼런스로다. 레퍼런스드 B to A 되는 겁니다. 이게 순수가 서로 좀 다르죠. 순수가 다르니까 순수가 서로 거꾸로예요. 거꾸로니까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냐니까 요 경우를 같이 보시죠. 첫 번째 value에서 match value 5이고 두 번째 mute 마찬가지 mute value 6 되어있죠. 있는데 이 mute도 마찬가지 equal 기호로 중심을 해서 왼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먼저 숫자 6을 mute value에 할당을 하고 바인딩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mute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value에서 지금 현재 이 value는 R에 왔습니다. value가 R에 할당됐죠. 그런 다음에 할당된 다음에 그것을 left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R은 어떻게 되나요? R은 I left에 대한 I substitute가 되죠. 그렇죠? value는 뭐예요? value는 그냥 I substitute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패턴 매칭할 때 value가 R에 먼저 할당되고 그런 다음에 left에 만들어 주니까 R은 이렇게 left isLT2로 변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안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얘와 얘는 서로 패턴 매칭이 안될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미 래퍼를 R이 래퍼를 먼저 시켜놨다고 한다면은 그럼 서로 패턴이 다르죠.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이걸 요런 식으로 하면 패턴 매칭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스매치드 타입이 뜨는 거잖아요. 미스매치드 타입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처음부터 그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 밸류가 이 여기에 패턴 매칭하기 위해서는 밸류 그 자체가 이미 레퍼런스 타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타입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서로 패턴 매칭이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다시 레퍼런스면 어떻게 되나요? 레퍼를 두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밸류는 지금 left isLT2예요. 거기다 또다시 left를 해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 개, left가 두 개가 있는 left isLT2가 되죠. 이게 사후에, 그러니까 나중에 먼저 할당부터 순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경우와 이 경우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차이점, 아주 미묘한 차이점인데, 요걸 여러분도 잘 이해를 해두셔야지, 우리 지금 앞으로 지금 공부를 해나가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 뮤트밸류입니다. 뮤트밸류도 요렇게 뮤트블로 돼 있어요. 먼저 6를 뮤트밸류에 할당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얘를 뮤트블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죠? 그럼 뮤트밸류는 얘는 뭐예요? 얘는 isLT2에요, 그냥. isLT2인데, 얘를 이렇게 레프로 할당 받았는데, 뭐 레프로 뭐 받았나 안 받았나 일단 그렇죠. 뭐 레프로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레프로 받은 다음에 얘가 뮤트잖아요. 뮤트니까 바꿀 수가 있죠. 숫자를 바꿔준 겁니다. 근데 바꿀 때는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얘가 레프잖아요. 그러니까 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걸 설명을 제가 좀더 드릴게요. 그래서 실행하면 결과가 이렇게 mute value 16이 된 거예요. 얘가 이제 16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바뀌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프린트를 mute value. 지금 여기서 프린트하는 얘는 여기 있는 얘가 아니라 얘는 누굴 가리키는 거죠?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은 마찬가지 걔도 16으로 바뀌어 있죠. 왜냐니까 얘가 뮤트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뮤트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 뮤트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상당히 미묘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메모리 구조에서 여기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일단 동작 기본적인 메커니즘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레프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레프가 없으면 이렇게 여기서 타임 미스매치가 발생하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둬도 뭔가 타임 미스매치가 돼서 뭐어 요런 의미였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요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설명 좀 드릴게요. 요 부분 cannot assign which is behind the reference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다가 우리가 레프를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은 또 동작을 해요. 자, 얘는 일단 빼놓고 실행시켜보죠. 자, 어쨌거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We added 10 넣었고, mute value는 16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6를 일단 mute value로 만들어주고, 그죠? 여기서 mute를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reference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isLT2의 mute임에서 reference인 상태로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앞에 ref가 없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error, 경고 메시지가 있죠? Variable does not need to be mutable 됐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얘를 빼더라도 동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레퍼 이미 mutable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미 이 상태가 완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이니까 이미 그 상태이니까 여기서 굳이 다시 mutable를 지정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물론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틀린 건 아닙니다. 동작은 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요걸 래퍼가 여기가 아니고 이 상태에서는 지금 동작을 안 하죠. 현재 지금 어떻게 되나요? 얘는 뮤트블입니다. 뮤트블이고 현재 얘는 타입 에러로만 떠 있어요. 요게 동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걸 떼면 어떻게 되죠? 떼면 이렇게 됩니다. m을 가져와서 m 플러스 10 했는데 보시면 immutable variable m에다가 우리가 뭘할 수가 없다고 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죠? 얘를 mutable로 만들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mute. 그럼 또 동작을 해요. 그죠? 동작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밖에 있는 걸 출력을 하고 지금은 출력이 이상 없이 됩니다. 되죠? 자,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있죠? 요 내용, 특히 마지막 부분 이거 있잖아요. 요것을 한번 곰곰이 되짚으면서 이게 어떻게 내부주로 동작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내부적인 동작 메커니즘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